통영과 고성에서 마약을 공급하거나 투약한 조선소 노동자와 외국인 선원, 유흥업소 업주 등 15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유흥업소에 모여 이른바 마약 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대구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젊은 남녀가 어울려 춤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여성 종업원이 들고 있는 접시엔 분홍색 알약이 놓여 있습니다. 마약류로 분류되는 엑스터시입니다. 여성 종업원은 또 다른 손에 길고 하얀 빨대를 들고 있는데 마취제로 쓰이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흡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일당은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선원 등 베트남 출신 외국인 4명입니다. 특히 경남 고성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은 1년 넘게 외국인 선원과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케타민 같은 경우는 알약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복용하는 약처럼 들고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공급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남에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0g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 11명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으로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선원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선원들 일부가 노동의 힘듦을 핑계로 해서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통영해경은 이번에 붙잡힌 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마약류 밀반 입체과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